안녕하세요. 거향누나 자연식단입니다. 자, 오늘은 오징어 볶음을 한번 함께 해보시게요. 오징어는 시장에서 손질 이렇게 깨끗이 해줘요. 그때 이렇게 속 내용물까지 가져오지 마시고 사시면서 손질 해달라고 하면 깨끗이 다 해줘요. 자. 오징어를 먼저 함께 데쳐보시게요. 오징어 데치기 전에 이렇게 칼집을 좀 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속에 간도 들기도 좋고 보기도 예쁘고. 조금씩만 터지네. 얘 껍질을 저는 안 벗겨요. 껍질에도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않아도 맛은 그대로 살아 있답니다. 또 이게 적당한 크기로 자 먼저 데쳐 보시게요. 자, 이렇게 좀 대충 데치시면 돼요. 다시 양념이랑 해서 닭씨 볶을 테니까 대충 이렇게 데치시면 됩니다. 이 오징어는 만성 피로에 아주 도움이 되는 음식이에요. 자, 불 끄고. 여기다가, 양배추를 좀 넣을 거예요. 양배추는 그냥 양배추는 한번 씻어 주셔요. 당근도 조금만 넣게. 자, 파도, 고추도 살짝 매콤한 걸 하나만 넣으시고, 한번 볶아 보시게요. 자, 식용유를 이렇게 둘러 주시고 여기에다가 마늘을 넣으시고 불을 중불로 하셔요.
고추장 한 두 큰술 정도 넣으시고, 고춧가루 하나 정도 넣으시고, 생강가루도 좀 넣으시고, 후춧가루 좀 넣으시고, 여기에다가 설탕도 좀 넣으시고, 양념을 먼저 이렇게 볶아줘요. 불을 좀 살짝 키우고, 여기다가 간장을 조금 넣으시고, 간장을 한 큰술 정도, 조금만 더 넣을게요. 한 큰술 반 정도. 여기에다가 양파, 양배추 이렇게 함께 볶아주세요. 자, 어느 정도 볶아졌을 때에 이제 마늘 좀 넣고, 마늘이 간다. 이제 고추를 넣고 이제 한 번만 이렇게 볶아주시고, 그 다음에 오징어를 넣으면 돼요. 오징어를 넣고, 오징어는 이미 익었잖아요.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후루룩 같이 볶아주면서 여기에다가 파, 파를 넣어요. 그리고 색이 좀 연하다 싶으시면 고춧가루를 한 번 더 넣어야 돼요. 맛있겠네요. 자, 물기도 없이 아주 꼬들꼬들하게 잘 볶아졌어요. 얘는 오래 놔두면 맛이 없어요. 물이 생기니까 바로 드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다가 참기름을 한 방울, 참기름 한 방울 넣어서 저어주고 같이 섞어주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깨만 뿌리면 끝나네요. 맛있겠다. 불을 일단 끄시고, 네, 깨를 한번 뿌려주시고. 아, 맛있겠어요. 자, 오징어는 기억력 향상에도 아주 도움이 되는 밴데요. 그래서 머릿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도움되는 식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징어를 이렇게 간단히 볶아보았어요. 자, 함께 드시고, 또 오징어를 자주 드셔서 저희들이 기억이 좀 이렇게 감퇴되는 감 있잖아요. 기억이 달아나지 않도록 우리 함께 오징어를 드시고 생생한 기억력으로 사시게요. 감사합니다.